배고프지 않아? 너무 고파요.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저 아이는 뭘까요? 네. 자, 소개 좀 해주세요. 이게 뭔지 알아? 금성함이야.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영접하리라. 금성 갔는데 먹어야지. 그럼요. 아, 저 빛깔 봐요. 너무 옆에 크리스마스까지. 또 세팅해놓으시고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근데 그냥 이거만 바라봐도 아무 생각이 안 난다. 이 소고기는 다 아니고 된다며. 자꾸 지적거리지 말고 한 방에. 자, 조금만. 죄송합니다. 침을 삼켰어요. 하나, 둘, 셋. 하세요. 어, 맞아요. 한번 딱 뒤집어. 아, 박혜미 씨가 역시 도시 여자로서 잘하시네. 네, 한눈만 쏠다 보니. 자르세요. 네, 가서. 자를게요. 네, 예쁘게 자르세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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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자, 여기다 올려놓고. 아, 이렇게 잘리는 거 봐. 항상 야들야들. 어머, 버섯까지. 진짜 맛있겠다. 한 점 한번 드셔보세요. 네. 어떨지 한번 드셔보세요. 와, 아, 이거 느껴져. 아, 저마다 알죠. 너무 맛있어요. 진짜? 너무 맛있어요. 난 덕분에 횡성이 왔잖아. 네네. 아, 횡성이 매력이 빠졌어. 네. 난 정말 고마워. 자기는 어때? 아, 저도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횡성하면 그냥 한우. 이것만 단순하게. 한우밖에 생각이 사실 안 났었어. 근데 이번에 저도 이제 태기산이라는 곳도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 또 태기 분교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다음에 오늘 저를 또 신나게 만들어준 루지. 아, 어우, 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. 너 루지 너무 즐기더라. 넌 너무 처음에도 그렇게 엄살 부리더니 어떡해! 어머 무서워! 난 어떡하지? 아, 하고 캐나리아 소리를 내더니 신나게 가더라고. 그래서 아, 이거는 그래 너의 또 어떤 다른 면이 보일 수도 있다. 얘가 굉장히 역동적인 아이인데.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것도 한번 도전을 이제 한번 그러니까 한번 찾아보려고요.